시선의 화분 속 시든 꽃이 웃음꽃 피었을 때 내게 사랑은 무리였단 걸 알았지. 살돼서 내 화분 드라마 대사처럼 했던 꽤나 있어 보인 사랑은 결국 다 종방하더라도 잘 자지. 안녕하세요. 저는 경연을 사랑하는 남자 래퍼 행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스틸의 매력은요, 다른 캐릭터들이랑 다르게 같은 행동, 같은 시도를 해도 반전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.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. 네. 사랑이 올까요? 또 다시 올까요? 제가 어린 시절부터 노래방에서 계속 친구들이랑 노래 부르고 싶었고 시도하고 싶었던 걸 조금 더 훨씬 멋있게 프로답게 그냥 그리고 아바타로 구현해내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. 만화에서나 할 수 있었던 여기다 장풍 쏴주세요. 여기서 여기로 순간이동하게 해주세요. 막 이런 거 사실 꿈에서나 그리던 거잖아요. 그런 거를 구현해내주시는 게 신기했고 너무 재밌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동시에 두 가지 감정이 계속 들어요. 경연 프로그램인데 1승도 못해본 게 너무 한편으론 속상하고요. 근데 한편으론 제일 잘하는 걸 못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시도하면서 그래도 계속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마지막 라운드 바로 전까지 잘 싸운 제 스스로한테 박수 쳐주고 싶기도 한 뭔가 되게 재밌었어요. 뭔가 성장한 것 같아요. 다른 의미로. 백지영 선배님의 사랑이 올까요? 저는 진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꾸밈 없이 써내려갔던 것 같아요. 그 가사가 누군가한테는 공감이 됐으면 좋겠어요. 사랑이 올까요? 또 다시 올까요? 그렇게 또 살아가야겠죠. 우리 모두 다 작가 같고 감독 같고 배우 같아. 사랑 얘기가 안 지겹나 봐. 똑같은 연기를 또 다른 상대와 아무렇지 않은 듯 자꾸 반복 반복해. 이별했다 사랑을 어떻게 해. 없이 못 살 것 같던 쟤만 없음 좋겠대. 벌써 몇 번째야 대체 말이 돼. 드라마 대사처럼 했던 꽤나 있어 보인 사랑은 결국 다 종방하더라도 잘 짜진 가 보나네. 혹시 내 이번 연애는 또 어떤 아픔을 느끼게 될지 잘 알면서도 모르게도 설렘이 더 먼저 날 찾아올 테니까 권태기가 찾아 오기 전까지만의 행복 느낄까 연애 세포 깨어버리게 될까 모른 척 타오르게 사랑
사랑이 뭘까요? 이별이 뭘까요? 시작은 매번 끝에 생김새를 잊을까요? 사랑이 뭘까요? 이별이 뭘까요? 새롭게 펼친 페이지 심박수 높이 어린 게이지 이전에 했던 연애는 전부 소설인가 싶네 이별할 때 허우적댐 내가 좀 민망한 상태 매료된 게 10초 컷 앞에 가사 날리고 싶네 인연의 끝에 생김새 알 것 같다가도 속는 셈 치고 다시 플레이 버튼 치고 다시 플레이 버튼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뭘까요